안녕하십니까. 부산아짐입니다. 오늘은 냉동고에 있는 식은밥을 이용해서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야채를 썰어 주는데, 야채를 일일이 막 손으로 다지고 이렇게 안 하고, 다지는 기계가 있거든요. 기계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. 요즘 주방 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편하고 수월하게.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. 야채하고 뭐 마늘 같은 거 이런 거갈수 있는 기계거든요. 요즘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팔더라고요. 담근 다음에 이거 표고버섯 두 장입니다. 기계에 넣고요. 애호박.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짜투리 야채를 이용해서 볶음밥이나 오므라이스 같은 거 만들면 되거든요. 저는 오늘 야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양파는 반 개만 쓰겠습니다. 그래서 기계에 한번 갈아 볼게요. 갈면 되거든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야채가 다 갈렸거든요. 요거를 볶아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만들겠습니다. 무게 야채가 한 그릇. 넣어주고요. 올리브유를 좀 넣어줍니다. 그리고 가스불을 켜서 볶아볼게요. 이렇게 3분의 2 정도 익을 동안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. 3분의 2 정도 볶였는데 여기 식은밥을 넣어줍니다. 밥은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포실포실해졌거든요. 이거를 잘 저어서 볶아줍니다. 잘 볶였거든요. 여기에 이제 간을 합니다. 참기름 적당량 들어가고요. 후추 들어가고요.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. 소금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. 밥은 다 볶아줬고요. 계란 가지고 위에 오므라이스 덮을 거 한번 후라이 해볼게요. 밥은 다 볶아줬습니다. 계란 두 개입니다.
계란을 저어줍니다. 중불에서 계란을 구워줍니다. 불 꺼줍니다. 이제 밥을 펴서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계란이 다 부쳐졌거든요. 이렇게 오므라이스가 완성입니다. 이렇게 오므라이스가 완성입니다. 위에 케첩을 좀 뿌려볼게요. 맛있는 오므라이스가 완성입니다. 집에 있는 짜투리 야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